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별볼일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사활에도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교육 개혁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1864년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막대한 배상금과 또 홀스타인이라는 곡창지대를 넘겨준 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의 부정부패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퇴폐 문화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룬트비라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국민들이여 지옥문에서 돌아서자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 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 고등학교란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교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국가 재건의 역군으로 길러낸다는 취지의 학교였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절박한 상황에 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 끝까지 이를 추진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 학교를 통해 길러진 학생들이 덴마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이고, 인구도 10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덴마크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습니다. 두 배로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낙농업 국가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 신자인 나라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이 그룬트비 목사님의 국민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교과 과정에 무려 50%가 성경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신학교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일꾼들을 언제나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고 1대1 양육을 하고 또 바이블 칼리지를 엽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와 일꾼들을 길러내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순장 교육을 하고 해마다 재직 세미나를 엽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은 이런 정형화된 교육 과정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다각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교육을 보면서 더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낼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무려 8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80년간
과연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신앙 교육입니다. 예. 가정 교육이죠.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어머니에게, 어떤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세는 다행히 4, 5세까지 친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히브리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민족적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은 어머니를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늘 기도했고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분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어머니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교육학을 계속 공부했지만 영유아기 때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만큼 한 사람의 성품과 태도 또 정서와 영성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지고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너무나 탁월합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명 쉐마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근거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과 삶을 가르칩니다. 또 자녀들이 얼마나 너희는 존귀하고 소중한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는 늘 일러주며 부모의 영적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 내려온 이 쉐마 교육의 결과와 열매는 엄청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역대 노벨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를 휩쓸었고 미국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부모가 책임지고 자녀의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신앙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부산에 오기 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히 확신하길 그 가정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축복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집은 오늘부터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자녀들 온 가족이 하루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다 다르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전교인 큐티 운동을 시작하자고 한 것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로 주일학교 자녀들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능한 주말에 함께 가족이 모여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잘 준비해서 이 작은 시도를 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가 살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좀 큰 집에서는 절대로 강제로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또 한 시간씩 너무 진을 빼지도 마시고 자녀들과 잘 의논해서
결정하고 모두가 책임감 있게 또 재미있고 은혜롭게 오래오래 지속해가는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대답 소리가 아주 약한데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세를 위한 첫 번째 교육은 그 어머니를 통해 받은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애굽 왕실에서 배운 세상 학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로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당시 최고의 학문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문학과 수사학, 수학과 법학, 또 외국어와 외교 실무, 또 전쟁에 대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교육 과정에 세상 학문을 포함시키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의 밑바탕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아주 기본적인 수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도의 물리학과 생명공학, 법학, 문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이 세계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모든 법칙과 이론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나는 바닷물에서 물 한 컵 떠올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학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제대학교에서 대학 선교단체 간사로 섬길 때 그때 지도 교수님이 기계공학 박사이신 이대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신앙적으로 뜨거웠고 또 선교단체 지도 교수 일을 너무너무 잘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쭈어 보았습니다. 교수님은 기계공학을 연구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으시고 이런 선교단체 지도 교수 일을 이렇게 잘 하십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만큼 제가 기계공학에 대해 아주 선입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의 질문에 아주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간사님, 저는 이 기계공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창조세계를 만납니다. 이 기계공학의 세계가 얼마나 완벽하고 정교하고 무궁무진한지 알면 알수록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오묘한 세계를 경험하고 계신 교수님의 그 희열과 감동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학문이나 과학은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한다거나 열심히 공부하면 신앙이 식어진다는 생각은 미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할 가치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들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공부를 했던 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다 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에 40년이나 그 백성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그 리더십은 그의 학문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모세가 성경의 첫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집필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은 모세의 학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기계적으로 쓰여진 그런 축자 영감설이 아닌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이게 뭐냐면 성경 기록자의 고유한 기질과 경험,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르죠. 예. 모세는 그의 학문과 세상 교육을 통해서 그 모세 오경을 집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세상 학문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학문은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뛰어난 학문을 배우며 40세가 될 때까지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했지만 그 교육으로는 한 사람의 자기 동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한계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11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때 모세는 40살이었고 그는 자기 인생 중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지위와 능력과 지식으로 어떻게든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열정과 의지는 너무나 어이없는 한 번의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졸지에 범죄자로 전락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자기 동포 히브리인에게 배신과 신고를 당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건 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향유했던 모든 지위와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사람의 양치기로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번째 교육을 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 무슨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학교에는 강의실이 없습니다. 교수님도 안 보이고 리포트도 없습니다. 물론 시험도 따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교육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그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한 사람의 양치기로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사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결국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뭘 시켜도 자기 힘으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아니 확신하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폐차 직전에 시동도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야 모세가 한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교육을 다 마쳤고 이제 자격을 갖췄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딜 봐서 모세가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철저하십니다.
절대 타협이나 대충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 번째 교육, 광야 학교를 수업 일수를 다 채우고 개근까지 시켜서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육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무엇이든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쓸 수 없었던 그 모습을 모세의 40년 전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의 재직입니까? 순장이십니까? 중직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깎여지고 잘려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있고 그의 열정이 불붙는다 해도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쓰심에 불편한 모서리가 되고 튀어나온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학교를 거친 후에 과연 어느 정도로 하나님 손에 딱 쥐어진 도구가 되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사생활 문제로 모세의 참모 역할을 하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모세를 이해해주고 그의 리더십을 지켜줘야 할 참모들이 모세를 비방을 하는데 그 선을 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며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함부로 판단하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비방의 말을 한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선 안 될 말을 했고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말에 한번 쳐다볼 정도였으니 당사자인 모세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온유함이 왜 나옵니까? 이유는 단 하나, 모세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아서입니다. 속으론 안 그런데 이를 악물고 온유한 척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모세는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화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잘 보시면 하나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였습니다. 범죄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비난하고 욕할 때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셔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미리암과 아론을 직접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지팡이는 얼마나 대패질을 해댔는지, 사포질로 밀었는지, 사람이 시험에 들 만한 무슨 말을 던져도 하나도 걸리는 게 없이 배롱나무 가지처럼 다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
모세가 타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한때는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 40년을 졸업할 때쯤 모세는 지극히 온유한 사람으로 재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도 그 백성들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나를 또 깎으시고 잘라내시고 낮추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수업이 아닌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수업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이 학교를 끝까지 통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지도자를 쓰십니다. 물론 이 훈련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훈련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더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개되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어떤 교육의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들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교육도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또 광야의 학교에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에 여전히 거칠고 모나며 제멋대로인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특새를 통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